확실히 근데 그 뭐지? 저번 시즌까지 그 만능 캐릭터가 법사였거든, 법사. 뭐 대규분 이제 그 고정으로 딜러는 못 들어갔지만 법사가 그래도 뭐 스피드 보업이나 스피드 랩업 하는 단수 정도면 법사를 많이 썼었거든. 그다음에 법사가 1균도 진짜 저번 시즌까지 제일 빨랐고 아마 거의 뭐 탑클래스였고 수도하고 거의 수도보다 난더 빨랐다고 생각해. 그다음에 조금 높은 단수에 그 큐브런도 그 무난했었고 큐브런은 강자는 이제 전형적으로 다바락사였는데 다바락사가 이제 단점이 그 시즌 기준으로 스탠이라면 상관없는데 시즌 기준으로 다바락사의 단점이 큐브런 할때 그렇게 높은 단수로 가면 조금 힘들다. 그래서 법사는 뭐 저번 시즌까지 뭐 세팅 대충만 해도 12단 정도는 무난하게 깰수 있었기 때문에 큐브런도 그랬었는데 1균 빠르지. 대균도 파티 들어갈 수 있지. 그 다음에 솔플은 최강이었지. 솔플은 뭐 지금도 뭐 최강이지만 저번 거의 한 지금 30년째 아마 법사가 대균 아마 최강자지 솔플. 대신 이제 파티는 이제 그렇게 고정으로 이제 그 기갱이나 이런 단수, 소위 말해 기갱이라고 할수 있는 기록갱신이라고 할수 있는 단수 그런 데는 이제 좀 버거웠지만 법사가. 하지만 뭐 솔플 최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뭐 불만이 없었죠. 큐브론 빠르지, 1균 빠르지. 그 다음에 그거 뭐라고 해야지? 아 맞네, 큐브론 빠르고 1균 빠르고 큐브론 완전 빠른 거는 완전 빨랐네. 1균 뭐 아주 엄청 빨랐고 큐브론은 이제 준수한 편, 준수 플러스 2, 3. 대균 솔프는 최강. 대균 솔프는 최강. 대균 파티는 이제 조금 뭐 그냥 보통. 근데 그래가지고 뭐지 법사가 거의 최강 만능캐 사기캐라고 불렸었는데 뭐 다능하게 여러 지금 만능이었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할수 있었으니까. 근데 이번 시즌 이제 시즌 10 기준으로 해가지고 악사 같은 경우는 더 완전 사기가 돼가지고 일단 파티풀은 이제 고정 딜러 이제 현재로서 이제 그 시즌 초반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의견이 갈렸었는데 지금 실제 대기근을 좀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악사가 무조건 갑이다. 아주 좋다. 대기근 파티에서 고정 큐브러는 뭐 13단 뭐 대충 템 맞춰도 법사 같은 경우 대충 템 맞춰가지고는 13단은 좀 힘들었거든. 근데 악사 같은 경우는 뭐 무기 고대에 뭐 템하고 전복찬 700 정도만 되면 13단도 무난하게 큐브런 가능하다. 1균 봐야 13단 지금 돌고 있죠? 1균 13단 이제 그 운영법만 아시면 뭐 정예코 위주로 하는 운영법만 제대로 숙지해가지고 하면 1균도 엄청 빠르다? 13단? 엄청 빠르죠? 대균 뭐지? 대균도 뭐 파티 고정이니까 할말 없지? 큐브런 엄청 빠르지? 고단? 단수 높은데? 아, 법사보다 더 하나씩 다 높아. 법사도 그 진짜 스펙 안 되면은 그 13단은 1균은 그렇게 빠르게 돌지는 못했거든요. 마인스택이 잘안 쌓이니까. 야, 악사는 이제 투검 세팅만 되면 솔플 기준으로. 솔플로 1균 13단은 그렇게 스펙이 좀안 좋아도 뭐 무난하게 돌수 있죠. 빠르게 돌지는 못하지만. 법사보다 빠르다고 생각해. 그런 게 있어. 각 시즌마다 이제 각 시즌마다 역할에 맞춰,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목적에 맞춰가지고 그 최적화된 캐릭이 있어요. 예. 대균 돌 때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불박부드로 대균 가고 큐브런은 악사라고 1균은 법사로 돌고 이런 식으로 각 모드에서 가장 최적화된 캐릭 위주로 했었는데 악사는 이제 악사만 선택해버리면 뭐 보통 이상의 속도가 다 나온다. 얻은 모드든 뭐 현상금 사냥꾼 모드든 1균이든 대균이든 어느 정도 이제 그 속도가 나온다. 하지만 그 악사의 그 약간 약점 중에 하나가 그 솔로 플레이 단수는 좀 낮은 편이야. 확실히 현재로서 뭐 다른 캐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고 꿀리진 않지만 그래도 저번 시즌까지 사기였던 법사의 그
접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소프트 단순은 조금 많이 낮은 편. 하지만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기록 갱신을 하지 않는 그냥 가지고 노는 일반 분들, 일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악사같이 다재다능한 캐릭이 없어 지금 현재로서. 이게 뭐 바뀌는 게 없으면 매 시즌마다 기본적으로 그 대균 갈 때는 모르겠지만 뭐 1균 도는 거나 뭐 큐브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사를 무조건 한 캐릭씩 키울 거야. 한 캐릭만 하시는 분 아니라면 1균 도는 거, 큐브런. 저번 시즌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 수도 마법사, 아니 마법사를 주로 했지. 예. 큐브런하고 1균 도는 거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대균 갈 때는 다른 거, 자기 주 캐릭이 아니더라도 법사 하나씩 꼭 해키워가지고 갑죠 했었는데,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,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악사로 고정된다. 템파밍은 대균이 좋아요. 1균은 그냥 석 먹는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균 저단을 거의 안 돌다 보니까 1균도 조금, 1균에서도 좀 템파밍을 하기 위해서 13단은 이제 도는 것 뿐이지. 일단 뭐 법사기? 예, 네, 법사기? 정리해서 말하면 법사는 1균은 이제 뭐 빠르고, 1균 빠르고 대균 솔플은 최강이고 대균 파티는 이제 조금 글쎄. 네, 큐브런은 뭐 준수한 속도, 큐브런은 이제 준수한 속도. 악사는 이제 솔플은 조금 약점이지만 다른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강자, 최강자 아마? 최강자에 가까운 이제 만능형 캐릭, 지금 악사는. 큐브런도 빠르고, 예. 같은 스펙을 기준으로 큐브런 빠르고, 1균도 빠르고. 근데 뭐 이런 게 있어요. 법사하고 악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,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딜이 나오면 그때는 1균이 아마 내 생각엔 법사가 좀 더 빠를 거야. 아. 마인스택, 그 마인스택으로 올라, 마인스택으로 올라가는 그 딜이 좀 사기다 보니까 엄청. 근데 시즌에서 아마 그런 단계까지 가긴 힘들 거야. 그때쯤 되면 시즌이 끝날 거예요.